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뵙는 분이죠.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기자님을 보면 드디어 금요일이 예.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습니까? 아, 예. 지난주 저 금요일 이제 방송 때그 이번 주 수요일 날저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게 이제 주목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관련된 이제 정확한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저이 입장이 나오자 그뭐 댓글들도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나 아니면 독자분들 제그 분들도 언론사로도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뭐저뭐이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저 입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도 개선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국감장에서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화요일 날 금융감독원 국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은요, 그때 이제 윤주경 그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기관하고 개인하고 외국인의 이제 담보 비율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담보 비율이 이제 105%에서 이제 120%그 정도 수준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습니다. 이제 120%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잠깐 뭐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이제 보유하는 이제 담보 총액을 이제 차입 금액으로 이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자에는 보유 담보 등 금액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이제 차입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쭉 보면 결국 담보율이 이제 작을수록 더 많은 레버리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뭐 적은 돈으로도 이제 더 많이 이제 빌려가지고 그런 레버리지를 할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걸 같이 이론을 하자 그런 거를 이제 윤 의원님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의원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 수기 관리가 아니라 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이제 주장의 그 지적에 대해서도 그 전산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 그러고 좀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저 이날 이제 국감에서 좀그 조목조목 얘기가 이제 진행이 네. 됐는데요. 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담보 비율을 이제 그 일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위원장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제 그대로 이제 워딩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같은 경우, 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거래 그 이제 증권사가 이제 개인에게 이제 빌려주는 그런 대주거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이제 주식으로 이제 대차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실제 이제 이그 개인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금으로 이렇게 그 비율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한그 기관의 이제 담보 비율이 한 140%를 이제 그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뭐
10%까지 이제 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비율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 현금 대 현금으로 하면 140%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 해서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공매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산 시스템을 하려면 사실 이제 공매도 관련된 그 거래 시스템과 또 이게 증권 거래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좀 연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좀 그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차를 할 때 뭐 주식 뭐 아니면 뭐 옵션 등 빌리는 이제 기관들한 이제 방식이나 목적도 다르고 뭐 전화, 이메일 플랫폼 등 주문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실시간 파악 이걸 실시간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파악을 해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속내는 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고 그렇다면 속내는 예. 어떻길래 예. 공매도를 뭐 이렇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요. 저 김주현 위원장이 그 수요일 날 오전 10시서부터 한밤 한 10시 한 그때까지 한 12시간 동안 이제 국감하는 와중에 그 워딩을 저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제 요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담보 비율을 일원화하는 그 것이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런 얘기 했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최근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외국인의 어떤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든 담보 비율 뭐 일어나든 결국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미칠 파장을 좀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외국인의 자금에 의해서 이제 뭐 출렁거리는 게 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뭐 외국인 그 투자가 이제 중요한 거 맞기는 한데 아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이제 도드라지게 외국 얘기를 또 할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외국인 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투자자들이 요 반응을 좀 접하고 나서는 좀 사실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그런 좀 상황입니다. 사실 외국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이 나온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눈치를 특별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부 100%는 아니지만 아 금융당국이 좀 저런 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이제 참고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자료의 이제 제목을 이제 보면은요. 이제 금융시장 안정 관련 금융위원장 이제 당부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 이제 군사적 충돌 심화에 따라서 그 시장 불안성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이제 대비해서 금융위 금감원이 그 면밀한 점검 대응 태세를 저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는 좀 요런 이제 또 본문에 요런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채권 어떤 이제 단기 자금 등의 이제 시장 및 주식 시장의 자금 흐름과 또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좀 점검해 달라.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환의 상황이나 지금 자금의 이제 그 흐름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거시 상황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격차가 지금 2.00% 이제 포인트로 역대 지금 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구가 이제 뭐 한은이나 이제 기재부는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충분히 하기 때문에 좀 위급한 그런 이제 그 외환 위기 상황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이런
금리 격차에 따라 그 셀코리아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이제 분쟁까지 이제 터졌고 이제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CPI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물가 상황이 좀 헤드라인 그 CPI 보면은 좀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황에 따라 또 고금리가 또 계속 갈 거라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로 타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사실 요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들을 좀 우려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런 그 금융위원장이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서부터 쭉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독자분들도 뭐 한 저희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개 이상 뭐 순식간에 뭐 댓글 달려서 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 국감장 현장에서도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제 강훈식 의원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그 한 밤 9시쯤 넘어가지고 보충 질의 시간에 그동안에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과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이 왜 안 하냐 이제 그런 질문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팩트를 가져와서 이제 공매도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이제 그 발언이나 그 얘기가 뭔지만 먼저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현재 이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이제 현재 그 금융투자업 규정 그거에 따르면은요 공매도를 그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경우에 90일 이상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그 사실을 이제 좀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 그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85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 의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제 그 85개인데 이제 90일이 넘으면은 이제 그 보고를 그러니까 이거 장기간 이제 그 빌리는 그 90일이 넘으면 그거니까 이제 보고하는 그런 그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대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곳이 그 전체 85개 중에 몇 개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저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90일 이상씩이나 뭐 이렇게 대차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얼마였냐면요. 그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느 다 아시겠지만. 정도일까요? 사실 이렇게만 예, 대화를 들어보면은 예.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사실 뭐 계속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한 지금 전체 한 85개 중에 뭐 많지 않으면 그래도 절반 40, 50개 이하이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질문을 했다면은 뭐 아마 그 비율이 크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72개.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요 85개 중 72개니까요 한 85% 정도가요 네. 90일 이상 그렇게 이제 공매도 목적으로 해서 대차를 하고 있는 저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90일 넘게 이렇게 대차한 이들 그 기관 투자자 중이 이제 공매도가 이제 허용된 그 종목이 전체가 이제 한 350개 되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쳐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또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예, 모르겠네요. 이제. 이거는 350개 전체 다 걸쳐 있다 하니까요. 전체 이제 저 그 전 종목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90일 이상 장기간 공매도를 하면서 이제 쫙 이제 포지션을 이제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라는 게 이제 좀 밝혀졌고요. 사실 이렇게 그 90일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작년에 이런 규정이 생겨가지고 정기적으로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거는 이번 주 수요일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러한 대답 자체가 약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또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렇게 장기간 고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이제 90일 경과 시 이제 금감원장에게 이런 이제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한데 이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에서는 쭉 그동안에 이걸 보고를 받고 또 이제 금융위원장도 뭐 요번에는 이제 몰랐지만 그 안에 이제 실무진들이 꾸준히 이제 보고를 받고 이제 했을 텐데 사실 이 공매도가 이만큼 퍼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주식이 이제 오르거나 그렇게보다는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짓누르는 그렇죠. 그런 좀 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좀 장기간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를 국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강의원이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원래 이제 그런 공매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고하는 거니까 이 모든 종목이 공매도를 실제로 다 실행을 했다. 그거는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 이제 350개 전 종목에 한 85%가 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공매도에 대한 의심을 어때 좀 환기시키는 사실 그런 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일반 투자자들의 그런 의심을 좀 이제 그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좀 요 얘기가 좀 뭔지 좀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거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네. 전체가 다 이제 뭐 담보 비율도 모두 똑같이 하고 이제 대차 빌리는 기간도 똑같이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이나 다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요게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위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대신 이제 그 대차 기간도 서로 이제 다르긴 하되 이제 90일 이상 이제 장기간 했을 경우에는 그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그 감독기관이 이제 계속 잘 하겠다. 정말 이제 불법적인 이제 상황이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불법 공매도를 할지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좀 그런 규정으로 해서 도입이 됐는데 실제 요번에 이제 많이 좀 드러난 게 금융위원장도 이 정확한 숫자를 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게 공매도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이 저 더 증폭이 됐습니다. 사실 의무화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 어쨌든 좀 문제인 것 같긴 예. 하고요. 그렇다면 대책도 역시나 중요한데 대책들 뭐 논의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지금 요거 관련돼가지고요. 뭐 그 강훈식 의원도 후속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이제 금감원 국감도 있고 또 27일 날 이제 그 금융위 금감원 종합 국감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대책이 논의되는 게 한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첫째로는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만큼 90일 이상 보고 의무가 있는데도 금융위원장조차도 이 사실이 얼마나 현황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금감원장에게 보고가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왜 이게 실시간 알 수가 없느냐. 우리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요. 좀 더 투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본적인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이제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경우에는요. 그 지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얘기한 게 상환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통일을 하자. 그리고 담보 비율도 130%로 이제 통일을 하자.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그리고 10년간 공매도 계좌의 어떤 수익액도 조사를 하고
그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번 이제 국감도 있고 그 나머지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투자자들의 이제 목소리니까 좀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이미 다 해드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이제 군감어 그 강훈식 의원이 수요일 날 밤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이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라는 이제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고 저도 필요하면 그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법안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김경엽 의원 안도 있고요. 윤관석 의원 안도 있고요. 박용진 의원 안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 세 건이 있고 또 강원식 의원이 또 내면 이제 네 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분은 근데 지금 내고 난 상황 뒤에 논의가 이제 계속 지체되다가 이제 그 상임위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다른 상임위로 이제 간 상황인데 이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지금 정무위 이제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반기 이제 국감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 심사 이제 논의 기간이니까 그때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법안 포함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법안을 다 같이 논의를 해서 하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제 그 지적하신 이제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좀 그 병합을 해서 이제 그 법안 심사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정무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가지고요. 지금 다음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공매도 이야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토픽이다 보니 오늘 참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